이번에는 지난 에피소드와 반대로 폴딩 프롬 레프트 왼쪽에서부터 폴딩 접어가는 겁니다. 펑션의 타입 데피니션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AB 요 녀석이 그러니까 여기 되는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요것이 베이스 밸류가 되고, 다음에 요것이 리스트 리턴 되는 값이 베이스 밸류와 같은 타입, 요것과 요것이 같은 타입이란 말이에요. 요것과 요것이 같은 타입이 리턴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베이스 밸류 베이스 밸류 돼 있잖아요. 근데 라이트와 다른 점은 라이트는 ABB였는데 이번에는 BAB로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앞으로 SQL을 한 2년 정도 공부를 돼야 돼요. 이건 상당히 미묘한 거예요. 상당히 미묘한 거고, 지금은 이해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값만 잡으시면 돼요. 네. 보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이거잖아요, 현재.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거고. 그리고 얘는 얘죠. 그런 다음에 리턴 되는 게 B. 얘와 같은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서로 매칭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B, A, B를 먼저, B와 A, D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B는 여기 B니까 B와 A는 요거죠. 요거 두 개. 0과 3. 그죠? 합쳐서 리턴 되는 값.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이겁니다. 이거이고. 그럼 이 B는 뭐예요? 이 B는 이 B잖아요. 얘와 지금 얘는 같은 거예요. 걔가 얘란 말이죠. 그죠? A는 누구죠? A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A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여기 있는 것 중에 A 하나를 뽑아낸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0과 3을 더해서 뭔가 리턴하죠. 리턴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또 여기 이게 이제 B가 됐죠? 이게 B가 됐고, 다시 A는 이거죠. 그죠? 요 두 개 합쳐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는 B가 어떤 게 B죠? 8이 B란 말이에요. 8이 B고. 그런 다음에 A는 어디서 뽑아내나요? 요게 7이잖아요. 여기서 뽑아내죠. 8과 7을 합쳐서 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좀 전에 봤던 거는 지난 에피소드는 라이트 해서 여기서부터 쭉쭉 5와 7을 더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3을 더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죠. 왼쪽에서부터 3, 0과 3을 더하고 그 값이 나온다 해서 다시 5를 더해서 나오고 또다시 7을 더해서 나오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나가잖아요. 이것을 폴딩 프롬 레프트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어느 쪽에서 진행을 해나가느냐 하는 게 차이점이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하느냐 왼쪽에서 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정교한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시그너스 자체도 좀 다릅니다. 보면은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고. 이게 empty list일 경우에는 그냥 요 녀석이 리턴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만 달랑 있다. 그러면 그 3이 리턴 값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리턴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요것이 여기 적용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뭔가 여기에 뭔가 들어있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들어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고, 베이스 밸류가 요거고, 요 녀석. 요 녀석이 요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MyPerlL 다시 재기해서 이게 empty가 아닌 경우, empty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되나요? MyPerlL에다가 F, 요 F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고 가로 열고 FX BaseValue 가로 닫고 XS 돼 있어요. 요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지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이해를 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런 구조인지,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뚫어지게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등 1년차잖아요. 중등 1년차이면은 아직까지 이걸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모자랄, 수학이나 어떤 논리학 수업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차차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도는 해보세요. 이해를 하려고. 요것을 여기 한번, 그러니까 요거죠. 요 타입 데피니션, 펑션 시그너처, 요 녀석이 어떻게 여기에 적용되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라이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라이트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라이트 위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라이트이고 서로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라이트. 자, 여기에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레프트는 조금 내려와서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죠?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fx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식으로 돼 있고 얘는 myfold l 되어 있는 상황에서 f가 있고 또다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이게 제가 처음 이 강의 이 에피소드 시작할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 빼놓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를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시그너처와 이것이 전개되는 이 모양 보이죠? 서로 비교를 해보고 이게 어떤 동작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이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서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고 이게 레프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의 경우에도 요 시그너처와 그렇죠? 여기 있는 시그너처와 실제 여기에 적용된 예시로서 밑에 나와 있죠. 라이트 예시입니다. 요거죠. 요 부분입니다. 그죠? 요거 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라고 제가 이 에피소드를 건너뛰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묘하게 그냥 간단하게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쉽죠. 그죠? 3 더하기 돼 있고 5 더하기 돼 있고 7 더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더하기 펑션 앞에 더하기라고 이렇게 뭐가 있는 거 이거 요것을 스택 방식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레프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레프트의 경우에는 그게 없죠. 그죠? 그냥 그대로 펑션이에요. 펑션 있고 또 펑션 대신하고 또 펑션 대신하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테일 리커전이라고 했었잖아요. 테일 리커전. 기억나나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테일 리커전. 리커전이라고 그랬고 요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스택 리커전이라고 했었죠. 스택 리커전.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컴퓨터 CPU나 메모리를 적게 먹는 방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갚는 거, 왼쪽에서 갚는 거. 레프트의 경우에는 이 펑션을 대신해서 이 펑션이 만들어지고 이 펑션을 대신해서 이 펑션이 만들어지고 이 펑션을 대신해서 이 펑션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 더하기 앞에 펑션 앞에 뭔가가 앞에 남아있는 경우 그죠? 이게 스택에 쌓여간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더 많이 잡아먹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데 왜 그게 적용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면은 우리가 또 하스켈 중급 1년차의 2학기 교재도 또 있어요. 2학기 수업도 받고 중등 2년차쯤 들어갔을 때 중등 2년차 2학기쯤 들어갔을 때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만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이지라고 하는 개념, 레이지 이베리에이션. 레이지는 게으르단 말이죠. 이베리에이션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게으른 방식으로 이베리에이션 한다. 이베리에이션은 익스프레션으로부터 밸류를 뽑아내는 과정을 이베리에이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중등 1년차의 기초 지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